안녕하세요. 시사엠 지금 우리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에 찾아뵙는 손정학입니다. 네, 오늘도 강은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도 더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도 이제 열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새해 계획하신 일을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좀 약간 마음이 찔리는 게 있습니다. 네. 저도 계획한 것이 있는데요. 실은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작심삼일은 이제 올해 벌써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작심삼일은 무슨 뜻이죠? 3일은 간다. 네. 매 3일마다 작심을 하면은 1년 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강은성 기자 또 지난번에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셨고 맞아요. 자격증까지도 준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계획을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이제 정했고요. 또 제가 외국어 공부 말고도 좀 올해 목표한 게 있어서 이번 한 달은 그 목표를 좀 이렇게 설정하는 데 좀 시간을 두고 네. 이제 하는 그런 유예 기간으로 네, 하려고 합니다. 유예 기간을 뒀다. 예, 사실 이제 연말 연시 바쁘게 보내시느라고 그렇죠. 세부적인 계획을 못 세우신 분들 계실 테고요. 맞습니다. 사실 또 연초에 제일 많이 결심하는 게 운동하고 그렇죠. 금연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패하셨더라도 아직 연초니까 그렇죠.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그 꿈이 꼭 성취돼서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제 이슈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강은성 기자와 하나하나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가 아무것도 없었다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새해 벽두부터 이제 세종시에서 그 차량 수십 대가 이제 추돌하는 사고가 났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지난 4일 세종시 다리 두 곳에서 각각 29중 8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그 이 사고로 14명이 다쳤는데 다행히 이제 모두 경상이었고요. 그 사고 원인으로는 그 전날 내린 비가 이제 얼면서 도로에 그 블랙 아이스라고 하죠. 그렇죠. 그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그 다중 추돌 사고로 이제 그 원인이 추정이 되는데요. 또 이날 또 짙은 안개가 끼면서 사고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사고 규모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열선이라든지 그 염수 분사 장치라든지 이런 안전 시설 장치가 전혀 없었던 거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그 애초에 다리를 설계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 계속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서 그 이제 세종시에서도 뭐 제설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좀 안일한 행정에 대한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아쉽네요. 네. 개통된 지 얼마 안 된 다리들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운전자에게 물론 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염수 분사 장치나 열선이 없었던 걸 그렇죠. 보면은 뭐 시공사나 지자체에도 또 책임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예. 이제 자동차 사고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험사, 자동차 보험의 보험사가 보험 처리를 하겠지만 보험 처리를 한 이후에도 보험사는 도로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국가라든가 네.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호남에서도 도로에 움푹 패인 공간이 있었어요. 네. 웅덩이라 하죠.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그때 도로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국도였으니까 그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고요. 법원에서는 50%의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눈이 오겠다는 예보가 요즘에는 거의 많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지자체가 이제 아예 선제적으로 제설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 세종시에서는 제설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네, 세종시는 그 사고가 나기 두어 시간 전인 그 4일 새벽 3시까지 그 세종시 도로관리사업소가 사고가 난 교량을 비롯해서 그 여러 곳을 순찰했지만 이제 블랙아이스 등의 그 위험 요소는 발견하지 못해서 그 선제적으로 제설 작업을 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네. 또 결빙뿐만 아니라 또 짙은 안개가 그날 사고를 더 키웠던 원인으로 그렇죠. 꼽히고 있는데요. 안개 위험도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고요? 이날 그 금빛 노을교회는요, 그 안개 등이 설치가 돼 있긴 했지만 예. 세종시가 이제 그 금강이 관통하는 그런 분지 지형으로 안개가 잦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안개 시설이라든지 이런 안전 시설이 조금 더 촘촘하게 그 설치가 돼 있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이 이 사고가 발생한 두 다리에는 없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그 2017년 안개로 인한 그 대형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그 전국 안개 위험 구간을 대상으로 안전 시설을 보강을 하고 특히 이제 안개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그 시선 유도 표지를 설치하고 안개를 차단하는 방무벽 또 안개 센서 경광 등 비상 스피커 등 14개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이 다리에는 그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모두 이 시설이 없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슈 브리핑 제목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었네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물음표가 가득한 보물인데요. 이건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보문산이 과거에 보물산이라고 그렇죠. 네, 불렸던 거 아시죠? 그 보물이 맞아요. 숨겨져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별칭이 붙었는데요. 저도 보물 찾으러 갔었어요. 중학교 다닐 때. 네, 그 최근에 그 보문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해서 그 재공모에 들어갔는데요. 그 민간 업체 한 곳이 이제 그 응찰을 했습니다. 그 이 업체는 그 첫 공모 당시에 유일하게 이제 그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인데요. 대전시가 그 종전에는 그 전망타워 건립과 케이블카 사업 두 가지를 모두 이제 할 수 있는 그 민간 사업자를 이제 그 공모했다가 이번에는 그 케이블카 사업만 이제 하나로 줄여서 이제 다시 재공모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그 지난번에 응모했던 이 업체가 업체 한 곳이 재공모에 이제 응모를 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문산에 케이블카가 있었잖아요. 그죠? 저도 타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없어졌고 다시 이제 보문산 케이블카라든가 보문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것인데 그 이제 보문산에 이제 케이블카를 이제 설치를 해서 대전 5월드와 보문산을 이제 연결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또 여기에는 그 보문산에 지금도 있긴 하지만 전망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하고 다시 이제 재건축을 해서 전망대를 이제 하나 전망 타워를 건립하겠다는 겁니다. 또 인근의 5월드에는요. 그 체류형 숙박 시설 또 워터파크를 이제 건립을 해서 그 보문산을 중심으로 한 그 인근을 모두 이제 관광 단지화 시키는 이제 사업이고요. 여기에는 그 전망 타워 케이블카 조성비에 1,500억 원 또 워터파크 및 숙박시설 조성비 1,500억 원에서 모두 3,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네, 대단한 내산 투입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민간 사업자 재공모 관련 부분인데요. 1차 공모에서 케이블카 쪽만 제안했던 사업체가 2차에서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이 업체만 지금 지원을 한 상태잖아요. 이 업체로 확정이 된 건가요? 네, 일단 그 보문산 그 개발 사업은 그 토지 보상부터 그 조성 운영까지 모두 이제 그 민간 사업자 부담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일단 지난주까지 한 곳이 응모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탈락한 업체가 다시 이제 재공모를 했고요. 그 시는 11일 날 그 평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적격 평가 여부를 이제 심의를 하게 되고요. 네. 만약에 적격이다 싶으면은 다음 주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시에서 그 평가 심의위 넘어가기 전에 객관적인 평가에서 이 업체가 적격적이다라고 이제 우선 1차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좀 선정될 가능성은 좀 있을 거로 이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보문산 개발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보문산의 생태 환경과 관련된 이제 문제로 이제 그 갈등을 겪고 있는데, 보문산에는 그 대전시 깃대종이라든지 천연 기념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건립하게 되면은 이런 그 환경과 생태계 파괴로 이런 천연 기념물의 그 서식지가 파괴된다. 라는 이제 논리로 이제 환경단체가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보문산 그 개발 사업이 민선 7기 때도 이제 진행이 됐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이런 갈등이 있었었지만 그때 이제 민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전망타워의 높이라든지 어떤 뭐 이제 그 생태계를 이제 그 보완한다든지 좀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합의점을 찾은 거를 이제 민선 8기 와서 그 다시 이걸 백지화시키고 대전시가 그냥 일방적인 그 개발 사업을 강행한다. 해서 이제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관광지 곳곳에 케이블카가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케이블카가 의외로 유지 관리 비용이 좀 있다고 하고 그렇겠죠.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네.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곳도 있다라고 맞아요. 얘기 들었고 또 이게 또 시에서 물론 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또 혹시나 이게 수익을 올리는 거는 또 민간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시사업으로. 여러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도 반대할 수 있다는 충분히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 한때는 그 케이블카 사업이 그 황금알을 낳는 이제 관광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제 많이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현재는 지자체에 너도 나도 우후죽순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광 콘텐츠로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이제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설치된 관광용 케이블카는 모두 41개에 이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 2010년 이후
이후에 생긴 게 24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관광객 유입에 이제 그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나서면서 이제 케이블카를 설치한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거는 그 케이블카로 유명한 전남 여수 해상 케이블카와 경남 통영 케이블카 정도 두 곳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에서 그죠? 우후죽순격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보문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설치가 꼭 필요해서 설치를 한다면 정말로 멋지게 해서 아까 여수라고 했죠, 그죠? 여수, 통영 같은 것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자,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강은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의 이슈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PD가 간다 시간입니다. 네, 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네. 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교통수단이 갑자기 운행을 멈춰선다면 그분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까요? 네, 지난달에 겪었었던 우리 지역의 이야기인데요. 네. 자, 지난달에 서산의 시내버스가 8일간 운행이 중단돼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서산시 유일의 시내버스가 지난 12월 8일가량 운행을 멈췄습니다. 갑작스런 이동권 제약으로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던 서산 시민들. 차가 느닷없이 예고 없이 그냥 차가 빠지니까 우리들이 볼모를 잡혔었지 말하자면. 정상 운행한다고더니 정상 운행은 안는 거예요. 12시 반 차 후에는 5시 반 차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좀 불편하고 돈도 많이 아깝고 네. 얼른 버스가 재개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서산 버스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노조의 파업이 아닌 사업주의 일방적 운행 중단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서산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버스 운행 중단 사태. 저의 경영 능력 부족과 어리석은 판단으로 시내버스 운행을 불법으로 중단해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이유를 불문하고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서량버스는 직원 퇴직금 등을 미지급해 지난 8일 운송 수입금을 압류당했는데요. 이로 인해 기름값 마련이 어려워 전기 수소차 13대를 제외한 나머지 버스를 운행 중단했습니다. 현재 서량버스의 경영 상태는 어떨까요? 파산이라고 봐야죠. 부채가 지금 130억에서 140억 정도라고 그 작년 저거에 나와 있거든요. 기사분들 식당, 그다음에 타이어 가게, 그다음에 정비소, 주유소 뭐 이런 데도 지금 외상으로 거래를 해갖고 지금 지불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서산시는 적자 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을 서령 버스 측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2017년 36억 원 지급을 시작으로 꾸준히 보조금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서산시는 회계 장부를 전혀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파견을 해서 좀 들여다볼 수가 있으면 정말로 들여다봐서 적자가 날 구조면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이건 자치단체에서 적자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그 자체마저도 서령버스 측에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산시는 1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으로 서령버스의 손실을 보존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운행 기사들에게도 몇 년째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두 단체가 지금 밀렸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다 죽으라는 소리예요 지금. 2011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제 날짜에 임금 받은 거는 아마 한 1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서령버스 사람들이 한 99%는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대보험료도 계속 밀려나가지 뭐 임금이 늦게 나오면은 카드 거머고 다 연체되지 이러다 보니까 신용불량자를 양성하는 거죠.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도 상습적으로 연체되고 고용보험 역시 장기간 미납되어 독촉장까지 받은 상황.
4대 보험료 중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게 당장 이제 우리가 봄처리 못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내고 우리한테 좀 불이익이 덜 가는 것 같다는 경우는 이렇게 막 몇 달씩 밀려가지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했더라는 거죠. 이에 반해 대표이사 인건비는 연간 1억 5천만 원에 달하고 관리직 인건비도 인접시군보다 50% 정도가 높습니다. 불필요한 지출비도 많아 서령버스의 현재 부채 규모는 130여억 원에 달합니다. 회사와 관련된 개인 간 채무관계를 포함하여 부채 현황에 대한 원인 분석과 증빙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운행 중단 8일 만에 정상 운행을 약속한 강신욱 대표. 하지만 버스기사들은 차량 결함에도 제대로 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스프링이 앞에가 세 장이 들어갔는데 2번, 3번이 풀렸어요. 그러면 제일 위에 이제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걸로 이 차체를 중심, 이제 무게를 잡아주고 있는데 방지턱 같은 거를 잘못하면 이게 풀어져요. 풀어지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차가. 이런 상태에서 운행을 계속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대로 묶어서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각종 부품들이나 내부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고 전반적으로는 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리 상태의 척도를 살필 수 있는 바로미터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노화된 걸 보면 대충 한 10년 이상은 그대로 유지하고 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령버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갔지만 대표이사의 대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버스 노후화도 심각하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후화요? 네. 노후는 심하죠, 여기는. 네, 버스. 서산시와의 극적 타결로 9일 만에 버스 운행은 재개됐지만 시민과 노동자의 불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영이 부실하다 보니까 한 군데만 막히면은 차가 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올해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이 기름값 없다해갖고 시를 압박한 게 이번이 세 번째로 알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공공교통 네트워크의 김상철 정책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버스 운행 중단으로 매일 등교할 학생이라든지 또 도시로 나오는 시민들 또 병원을 가야 하는 어르신들 불편이 많이 컸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병원을 못 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듣자니 학교의 경우에는 아예 그 통학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네. 이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했다고도 합니다. 굉장히 네. 어려움이 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서산시에서 버스 회사에 적지 않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적다는 이유로 갑자기 버스를 운행을 중단하면 어떡하라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보조금 지급 기준이랄까? 금액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현행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요. 네. 그 법에 의해서 적자 노선을 운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적자를 보존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민간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서산시의 문제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연간 100억 정도가 되는데에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여기에서 모순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봐도 서산시가 돈을 덜 줬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기존에 줬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서산시 입장에서 적정하게 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준 돈을 민간 사업자가 어디다가 썼느냐라고 하는 게 또 쟁점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은 보이는 거는 서산시하고 그다음에 버스 회사의 공방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사이에서 가장 답답한 건 시민들일 겁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렇군요. 물론 이제 적지 않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그렇죠. 서산시의 특성상 또 워낙 또 땅도 넓고 외지로 또 운행하는 버스도 있기 때문에 뭐 주는 곳에는 이제 저희가 뭐 토를 달 수는 없겠지만 지원금이 과연 적정하게 쓰였는가 이게 현재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서산에서도 이제 그 업체가 좀 꽤 오래 운행을 그렇죠.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시민들과 버스 기사님들. 아까도 화면에 나왔지만 워낙 그 노후화가 심하잖아요. 네. 이를 위한 대책은 없을까요? 사실은 그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는 민간 사업자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본질적으로는 민영재이거든요.
더더군다나 민간회사가 버스를 구입할 때에는 한 절반 정도를 재정지원금으로 주고 있고요. 거기에 전기버스를 구입할 경우에는 더 추가적인 보조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회사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산을 늘리는데 공공의 재정지원을 이미 해주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저렇게 방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업투자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라면 자기의 자산을 잘 관리하고 또 안전과 직결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의심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것 때문에 뭐 지역에서는 아예 배차 시간을 줄여서, 그러니까 배차를 줄여서 그 시간에 정비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는 차량 운행이 중지되고 차고지에서 정기적인 정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매뉴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차량이 운행되는 시간에 차량을 멈추고 낮 시간에 정비를 한다는 것은 과연 정비 인력과 그다음에 정비 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가? 라고 하는 부분도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임시방편으로 할 문제는 아니고 다른 문제 다 떠나서 시가 좀 전문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차량의 안전에 대한 점검을 가장 시급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 네. 예. 근데 이 중소도시의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서산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적자 경영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던 목포의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한 그렇죠. 바도 있었고요. 네. 지역버스가 이제 보통 한 업체에서 한 업체가 독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자체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지자체가 이제 관리 감독이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서산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 사업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보조금 외에 지급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법률의 미비로 한계는 있을 수 있으나 일단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과 관련돼서는 잘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으로 그렇군요.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사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현행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체가 사업자를 지원해주기 위한 법률의 속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자가 보조금을 받는 반대급부로서 해야 되는 것들이 좀 과소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다른 법률, 즉 보조금과 관련된 일반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법률적 미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의지가 없는 것, 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선 화면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시 입장에서는 파견을 보내서라도 회계자본부를 보겠다고 하는데 실제 업체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부분을 사실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러게 되면 또 버스가 멈출 거죠. 도나 버스 회사는 하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버스 회사는 독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두려운 거죠. 버스가 또 멈추면 행정의 부하가 더 걸릴 텐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버스 회사를 자극하지 않고 그들을 설득하고 잘 달래서 이런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딜레마 같은 거죠. 네. 예. 하지만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더 단호한 대처를 원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8일간의 버스 운행 중단으로 인해서 서산 시민들이 겪었을 어려움과 불편함은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상 운행이 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00여 가구가 살아가는 서산시의 최북단에 위치한 독곤리. 85 김영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서산 시내로 병원 진료를 다닙니다. 최근 버스 운행 중단으로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어르신. 오늘은 출발 전 버스 시간부터 확인합니다. 독고도는 저 버스 시간이 언제 있어요? 9시 차 말고는요. 다음은요? 11시 50분이요? 버스 시간이 다 없단 말이요? 그건 말도 안 돼. 빼먹었대요, 없대요. 이게 빼먹어도 저기 하나 둘을 빼먹어야지.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눈 감고 아웅하는 거요. 버스만 운행한다고지 그동안에 횟수를 다 빼먹는다, 이게요. 버스 운행 중단 이후 기존 시간표대로 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9시 버스를 놓치면 약 3시간 후인 11시 50분에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기존 시간표에는 없는 시간입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어르신 걸음으로 좋게 20분은 걸어야 한다는데요. 허리가 아파 병원을 다니는 일도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있다고 했으니까 있느니 하고서 믿는 건데 이제 모르지. 제 시간에 와줄 건지. 버스가 운행 재개되었다지만 여전히 정상 운행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 11시 50분에 온다던 버스는 12시 15분이 되어서야 도착을 했습니다. 서산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독곤리는 서산 시내와 32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시내버스로 약 1시간을 달려야 서산 버스터미널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걸어서 얼마나 걸려요? 한 5분? 아, 5분? 네. 일부러 터미널 가까이서? 네. 그래야지. 가까운 데가 힘이 들다니까. 먼 데 가니까. 아침부터 부지런히 준비했지만 버스가 정상 운행되지 않은 탓에 오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병원에 도착한 어르신. 점심시간이어서 아무도 없나 봐요. 어르신은 다시 한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발인데 버스 안 다니니까 내가 가고 싶은 때 어디 가지도 못하고 가뜩이나 시골 뭐 도시 같지 않고 뭐 지하철이 있나 뭐 택시가 있나 이제 버스의 의존도가 많은데 이제 버스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지 했던. 서산시에서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차리 2군데요. 행복택시요. 100원을 지불하면 편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횟수도 제약이 있습니다. 많이 모자란다고 하시더라고, 혼자 쓰는데도. 10가구 이상 모여 사는 반 또는 자연마을 거주민으로 버스 정류장과 8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차량 운행이 어려운 주민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의 경우 조례에 따라 13곳에서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통 약자를 위해 도입된 행복택시. 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17억 원 정도가 81개 군에 지원이 됐습니다. 한 시군당 한 3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만 몇천 명 정도가 혜택을 봐야 될 잠재적인 계층인데 한 개 군 정도에 평균으로 그중에 500명 정도 지금 지원해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어림도 없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다 충당하기에는. 오랜 세월 제기되어 온 지역의 교통 문제. 교통 소외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민단체에서는 버스 공영제를 제시합니다. 시가 이 회사를 좀 운영을 좀 아예 직접적으로 공영제로 실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서산도 충분히 그 시설공단 안에 교통 분야를 만들어서 서린버스를 좀 공영제로 형태로 운영을 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고용도 보장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 운영은 실제로 3자 대리인을 좀 신청을 좀 하든 이렇게 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도 이제 버스 운행이 일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위원장님? 아마 상당 기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목포시의 경우에는 결국엔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노선권을 인수하는 방식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마 기업체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반복될 수도 있고 상당 기간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겠네요.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화면을 보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겪는 불편함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은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영제를 한번 도입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서산시 사례를 보면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역의 버스 업체가 하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단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특이한 거고요. 두 번째는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공공 재정 지원금을 주더라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사실 이것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 체계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민간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이것을 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노선이 축소되거나 혹은 일부 노선의 경우에는 반납을 받아서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의 병립형 공영제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비교도 가능할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민간 사업자의 영리 행위이기도 하지만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제공이기도 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현재 그런 부분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해 이제 버스 문제로 설명회를 진행하신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요. 이 공영제를 시행하면은 말씀처럼 이제 시민들의 교통 서비스 질은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 운행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공공이 운영을 했을 때는 주민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민간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노선 개편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공공이 직접 운영을 하다 보면 노선을 신설하고 또 그것을 조정하고 혹은 다시 없애고 새로운 데 만들고 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연해집니다. 네. 예, 그리고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기존에 있는 공공 부분처럼 똑같이 노동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임금이 혹은 사대보험이 뭐 체납 체불되는 일은 존재하지가 않겠죠. 네. 예, 그런 장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버스 공영제가 이제 하나의 대안이라면 그렇죠. 빨리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 공영제 도입이 어려운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 부분이 갖고 있는 소극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버스 서비스가 직접 공급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다 공공 부분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버스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했던 경험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즉 역량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행 제도의 미비 부분이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2022년에 이제 국토부에서 내놓은 대중교통 기본계획상으로는 작은 소도시의 경우에는 공영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방침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법 제도나 내진 재정구조는 아직 공영제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아니면 사실은 공영제를 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뭐 정성군이나 내지는 이 신안 같은 경우는 다 단체장의 의지를 통해서 된 거고요. 네, 예, 그래서 된데도 중요한데 뭐 인근의 당진시처럼 시도하다가 또 실패한 데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공영제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랬을 때 공영제 이외에 차선책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사실은 운영 체계를 전환하는 것 외에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 민간 사업자가 제대로 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가 그것이 관건이라면 일부의 자산이나 일부의 노선을 공공이 부분적으로라도 인수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경기도가 공공형 그 준공영제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거기서의 골자는 뭐냐면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기 힘든 노선을 반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노선의 소유권 자체는 공공이 소유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 대가를 민간 회사에게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공공이 노선을 직접 관리하지만 버스나 그다음에 고용이나 차고지는 민간의 자산을 활용한다는 방식으로 지금 정책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최근에 나오는 그런 방식들을 좀 참조해서 경영 과정에 그러니까 즉 서비스 운영 과정에 개입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서산시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네.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네. 네. 워낙 위원장님이 이제 공공 교통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정책 쪽으로 많이 들여다보시기 네. 때문에 전국 각지를 많이 다니셨을 것 같아요. 것 끝으로 이 중소도시의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매번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건데요.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는 버스를 직접 책임져 본 경험이 없습니다.
결국 두려운 거고 소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버스를 직접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런 목소리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움직일 수 있고 지역의 버스를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목포시에서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지역 주민들이 나섰던 목소리를 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행정 탓 혹은 행정이 좀 잘해라 혹은 민간 버스 회사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는 것밖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요. 뾰족한 게 없다. 알겠습니다. 네. 저 어떻습니까? 인간의 자유 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자유를 꼽으라면 아마도 헌법적으로는 신체의 자유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체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뭐냐? 그러면 이동의 자유이거든요. 이동권. 예. 이동권이야말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동권은 결국은 버스 네. 또 중요한 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영제를 포함해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마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동권이 확보되는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자신의 도움 말씀에 공공교통 네트워크의 김상철 위원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세종시 교량의 교통사고 또 대전의 보문산 그리고 충남 서산의 버스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네, 버스 운행 중단으로 이 네. 추운 겨울에 우리 서산 시민들이 겪었을 어려움과 불편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척 부럽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시사엠 지금 우리는 저희도 다음 주에도요. 다채로운 지역의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